오늘 저는 한 가지 아주 재밌는 내용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부모에 해당하는 인간들의 행동을 통해 자식인 여성시대가 왜 그렇게 됐는지 보여드리도록 하죠. 다들 알 필요도 없겠지만 워마드는 특정 주소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여전히 들어가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여자들이 좀 더 막무가내였으면 좋겠다라는 재밌는 글이 올라오죠. 내가 다녔던 수영장은 가임기 여성 할인 혜택이 없던 수영장이었노. 그렇다 보니 자집들과 똑같은 돈을 내고도 정열을 하는 일주일은 손해를 봤었노. 그게 지읒 같아서 그만두고 다른 운동을 다니는 중인데 여자들이 좀 더 막무가내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기야. 정열을 하는 날에도 걍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거노. 피가 새서 수영장 물이 오염되고 남들이 곤란해져도 아무렇지 않게 말이노. 그렇다고 여자들을 수영장의 모속에 맡겠노. 새벽반 수영 가보면 여자들이 자집보다 훨씬 많은데 그 고객을 놓치겠노. 아마 수영장은 여자들에게 정열 기간에는 자제해달라고 아주 저자세로 부탁했을 것 같노. 그냥 부탁하겠노. 여자들한테 이런저런 혜택 끼워주면서 굽신굽신거렸을 것 같노. 여자들이 권력을 가지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하노. 라는 놀라운 글이 작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용어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성은 한 달에 한 번씩 시혼예율을 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수영장에 가면 안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모두가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수영을 못하는 게 맞으니까 그 기간만큼 약 10% 정도의 할인을 해주는 게 보통의 수영장이죠. 놀랍게도 우리 워마드 회원님들은 마법의 기간에 그냥 수영장에 들어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난 이미 그렇게 살고 있노. 장 건강이 최악으로 안 좋아진 상태인데도 일할 때나 수업 들을 때 방귀 마려우면 척 뀐다 이기야. 남들이 후각 테러 받을 거란 생각 따위를 하지 않노. 공감한다 이기야. 여자들은 너무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려 하는 게 문제노. 라는 식으로 바르게 살면 안 된다 말합니다. 이 영상으로 워마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머리털나고 처음 들어보는 신박한 행동에 정신을 못 차리실 게 분명하죠. 세상에 어떻게 인간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도 도서관에서 그냥 뿡뿡 뀐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워마드의 기행적인 행동은 2024년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음지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부모의 사상을 보고 배운 여성시대에서 이 내용은 도덕적 잣대라는 단어로 치환되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도덕적 잣대가 너무 높다, 도덕적 잣대를 줄이자. 우리는 도덕적 잣대가 너무 높아. 라는 식으로 도덕을 내려놓자는 언급을 하고 있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여기서 딱 느껴지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남성들이 도덕을 내려놓자라고 말한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도덕하게 수영장 테러하자라는 말을 하는 남성 커뮤니티를 보신 적 있습니까? 다 필요 없고 쟤들이 미러링한다는 일베에서 혹시 저런 글 쓴 인간을 보신 적 있나요? 도덕이라는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를 벗어던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는 사상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는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워마드 여성시대 같은 여초 커뮤니티밖에 없을 겁니다. 편의점에 갔을 때 알바가 남자면 라면 먹고 정리를 안 하고 나와야 하는 이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빵칠한 게. 여성들은 도덕 코르셋을 깨야 해. 편의점에 갔어 알바가 보여 손가락에 카드 끼워서 주고 무표정하고 썩은 눈빛으로 바라봐. 인사 안 하고 인사 받아주지 말고 봉투값 받는다 하면 미친 듯 화내봐. 라면이나 음식 먹고 치우지 말고 최대한 어질러. 어딜 가도 서비스직이 남성이면 무작정 컴플 걸어. 여자들 모두 도덕 코르셋 풀고 오프라인으로 나와야 해. 맞아 나도 진짜 일 대충하고 응대 불친절한 남자 직원한테는 지은 이유라고 개띠껍게 해. 일단 얼굴 빠은 서비스직 남알바생들 컴플부터 시작해야겠어. 난 진짜 지은 이은 눈깽. 라는 사상적인 공유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2018년도에도 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최소기간 6년 동안 저런 커뮤니티에서 워마드의 사상을 공유받은 여성시대. 그런 여성시대를 하며 놀라운 사상을 공감하기 시작한 여성들. 어째서 대한민국의 도덕 없는 인간들이 나타났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불편한 진실을 보여드렸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불편하시더라도 진실을 마주해보세요. 여러분이 저런 사상을 공유받은 인간과 백년해로를 할 자신이 있는지 말이죠.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아시다시피 오늘 영상도 불펌 환영합니다.